포항 남부 경찰서는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영세 주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4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과 송도동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을 대상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.